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새해 첫날, 새해 첫 영상이네요. 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긍정 펌. 자, 오늘 영상은 어떤 것이냐, 바로 썸네일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입 관절도 허물어지고 꼬리도 말라가고 다리도 많이 휘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좀 힘든 도마뱀인데,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키우던 도마뱀이나 다른 생물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바로 영양결핍에 대한 그런 증상들인데, 그 친구를 한번 보여주고 어떻게 사육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레오파드 게코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이쁘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영상 보이는 것처럼 먹이도 잘 받아먹고 너무너무 이쁜 친구들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길렀을 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오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레오파드 게코 아픈 친구가 여기 앞에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우리 친구는 지금 MBD라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MBD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영양 부족이에요. 칼슘 부족 영양이 제일 큰데, 지금 다리가 이렇게 꺾이고 그런 부분을 보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앞다리도 많이 굽어있는 상태고요. 친구는 주인분께서 키우시다가 더 이상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요. 이 친구들이 죽냐?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MBD가 초기 증상부터 말기 증상까지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거의 말기 증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 친구를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예방법, 그리고 걸렸을 때 MBD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최대한 잘 보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친구를 자세히 보시면요, 탈피 껍질을 잘 못 벗은 부분도 있어요.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입 벌리는 거 봐. 자, 지금 탈피 껍질을 잘 못 벗은 부분도 있고, 그래 지금 탈기가 또 한 번 또 왔어요. 그래도 온역을 살짝 시켜서 벗겨야 될 부분을 미리 한번 사전에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찬물과 따뜻한 물을 섞어서 손으로 만졌을 때 차갑지 않은 정도, 미지근한 물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친구가 물 마시네요. 다리를 엄청 잘 못 쓰는 부분이고 턱까지 이렇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친구들 같이 이렇게 관절이 꺾이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제품을 써야 됩니다. 자, 바로 MBD 오프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40%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제품이 마그네슘과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질병을 멈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이런 주사기로 해서 입에 일시적으로 영양제를 섞어서 넣어주면 이 친구가 이제 먹고 어느 정도 힘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끼지 말고 넉넉하게 만들어서 처음 일시적으로 좀 많이 급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엄청 마른 건 아닌데 장 개선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트리박이 사람으로 따지면은 유산균을 먹이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만 섞어서 이 두 가지 약을 영양제를 섞어서 주사기를 흡입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먹여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은 밀웜을 어느 정도 내장을 짜서 여기 같이 섞어주거나 귀뚜라미 내장을 짜주는 건데, 우선은 영양제만 급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때 미안하지만 아이고 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먹여줘야 돼요. 혹시 좀만 더 먹자. 이런 식으로 하루에 두 번 정도 먹여주면은 친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게 멈춰지는데요. 그 이후에 중요한 거는 이제 먹성입니다. 친구가 턱이 안 좋기 때문에 야들야들한
귀뚜라미 뱃살을 잘라서 먹여줘야 될 것 같고요. MBD 오프 칼슘제나 아니면 다른 영양제들을 보충해줘서 여러 가지를 먹여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구비를 해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영양제가 다양하게 있어요. 뭐 칼슘이 들어가 있고 D3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뭐 단백질이 있고 등등 유산균이나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는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 친구들은 자연에서 섭취를 하지 못하게 우리가 인공적으로 제한된 먹이를 주기 때문에 영양제를 처음에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좀 다양성 있게 주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걸음걸이가 굉장히 기어가는 느낌으로 낮은 포복으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개선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친구가 살이 찌우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도록 한번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보살펴 주도록 해야겠네요. 하루 정도 더 있다가 밥을 먹자. 푹 쉬자. 가자.